공상과학 영화에는 로봇이 사람 세포를 만들고 나아가 상처를 치료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. 이런 모습은 이제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. 피부와 뼈는 물론 만들기 어렵다고 알려진 근육까지도 3D 프린터가 만들어냅니다. 최소라 기자입니다. 영화 어벤져스2에 등장하는 의료기기입니다. 손상된 부위를 인식해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기존 세포와 결합하도록 해 순식간에 상처를 치료합니다. 현실에서도 인체 조직을 3D 프린터로 만들기 위한 연구가 한창입니다. 뼈와 피부에 이어 최근에는 근육까지 만들어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스킨이라든가 그다음에 본 같은 것도 이제 어떤 격자 구조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죠. 그런데 이제 고놈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세포에 어떤 그 피지컬한 큐를 줄 수가 없어요. 그런 데는 노즐을 통해서 세포가 나오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세포는 랜덤하게 존재하게 있는 거죠. 길쭉한 모양의 근육 세포는 한 방향으로 배열돼야 재기능을 하는데 기존 3D 프린터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. 그래서 국내 연구진은 근육 세포로 만든 바이오 잉크를 3D 프린터에 넣고 전기장을 가했습니다. 그랬더니 근육 세포가 실타래처럼 분사돼 한 가닥씩 쌓이고 근육 섬유를 형성합니다. 10초도 안돼 실제 근육과 비슷한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. 초기에 90%가 넘는 생존율을 보였고요. 그 이후에 세포 거동을 확인을 했을 때그 세포 형상이 3배가 더 늘어난 형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, 또 분화도 또한 3배 정도 더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연구팀은 이렇게 만들어진 근육을 동물 실험을 거쳐 사람에게도 적용할 계획입니다. 이 기술이 더 발전하면 앞으로 소장이나 대장, 혈관 같은 장기가 망가졌을 때 자신의 세포를 증식해 바이오 프린터로 만들어내는 장기 제작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. YTN 사이언스 최설호입니다.